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1층 주차장에서 에어컨을 실는데 그 높이가 낮아갖고선 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낮은지. 아주 이마가 근지근지 거려갖고 혼났네요. 전진으로 들어갈 때는 이 마스트 윗부분을 잘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통과돼야지만 저희의 그 지게차 캐빈이 통과할 수 있거든요. 캐빈이라는 거는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저 마스트가 한 2cm 정도 더 낮아요. 마스트가 통과하면서도 약 2cm 정도 이상 여유가 있어야지만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슬아슬하지만 그래도 닿는 것 없이 무사히 진입했어요. 저 실외기를 옮겨야 되는데 저 실외기 구멍에 저희 덧발이 안 들어갑니다. 저거를 지게발로 뜰려면은 덧발을 빼고 원발 갖고만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무겁지 않으니까 그냥 지게발 위로 그냥 얹어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 둘이면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들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아래를 떠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장이 낮은 그 주차장이나 창고 같은 데서는 3단 지게차를 투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 지게차는 지게발을 상승시키면은 이 마스트도 같이 상승되거든요. 그럴 경우 올라온 그 마스트가 천장에 좀 낮은 부분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3단 지게차는 일정 부분까지는 지게발을 상승해도 마스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지금 이 현장도 보면은 이거 물건 집어넣을 때 아마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오는 부분에 그 샷다가 약간 더 내려와 있는데 거기 파손 흔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 이거 물건 들어오면서 지게차 마스트에 걸렸겠죠. 근데 심하진 않은데 살짝 다 있어요. 이 정도 높이라면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 짐을 끌다시피 해갖고 이동을 해야 돼요. 3단 지게차는 이런 데서 아주 자유롭죠. 일단 들어가서 높이만 안다면은 물건은 뭐 요 안에서 상하차도 가능합니다. 물론 3단 지게차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스탠다드보다는 시야가 훨씬 많이 가려져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시야를 포기하냐 높이를 포기하냐 둘 중에 하나겠죠.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3단 지게차 하다가 스탠다드 지게차 위에 한번 올라타면은 완전 승용차 위에 올라탄 기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따로 뽑아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발을 모아버리게 되면은 앞에는 완전 깜깜이 절벽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대신 천장 낮은 곳이나 또 높이 올라가야 될 곳에서 또 유리한 게 3단 지게차 아닙니까? 통백자루 같은 것도 3단 지게차 아니면은 2단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 지게차 신규로 뽑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3단 지게차 뽑으세요. 3단 지게차도 지금 이것처럼 원붐이 아니라 투붐을 사용하고 호스를 또 리리라랴 코스리라랴 양쪽에 달아갖고 이 차보다 훨씬 시야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스탠다드만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 3단 지게차 마주치면은 정말 작업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뭐 적응의 동물이 사람 아닙니까? 다 적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해요.
그리고 덧발 빼고 원발로만 작업하면 또 발이 더 안 보이게 되는 게 바로 3단지 개체랍니다. 이제 에어컨을 싣고 있는데요. 에어컨도 지게발을 위해서는 아주 잘 미끄러져갖고 싣기가 간단하죠. 여기 또 높이가 높은 집 나갈 때는 또 앞을 잘 보면서 나가셔야 돼요. 너무 높이 들어버리면은 저게 닿을 수 있잖아요. 혼자서 보실 자신 없으면은 작업자 보고 봐달라 그러시면 돼요. 앞에 신호 좀 해달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못 보이지만 밑에서 보면은 저 스프링클러 거꾸로 돌아간 것도 있을 테고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봐달라는 게 속편하지요. 처음 간 현장은 봐달라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네요. 또 안전하고요. 이런 건 상차하기도 쉽지요. 그냥 하물차 높이까지만 들어만 주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땡겨갖고 적재를 하니까요. 지금 빨간 옷 그림자 보이시죠? 똑바로 안 보이면 머리를 이렇게 내놓고 보면 됩니다. 이쪽으로 내놨다가 오른쪽으로 내놨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가만히 앉아서는 저 지게발 높이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꼭 머리를 내밀고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뭐 목 운동 좀 하는 거죠. 일단 대기하다가 에어컨 눕혀지면은 바로 쓱 굽고 들어가면 돼요. 낮은 천장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곳이 CCTV 같은 게 보통 높이보다 더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CCTV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빈 차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좀 오래된 얘긴데요. 그 지하실에서 후진하는데 갑자기 우장창 하는 거예요. 아, 다른 데 높이가 다 일정한데 파이프 하나가 좀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 뒷유리 뚫고 바로 뒷머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진짜 아, 그때 아찔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안전모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지게차는 하도 뒤돌아보고 앞으로 보고 막 고개를 돌리는 일이 많아서 안전모 쓰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안전모를 안 쓰고 있는데 물론 장비에서 내려갔을 때는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돼요. 지금 장비 안에서는 안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을 평생 한번 당해보겠지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지하실이었는데 그 파이프가 하나가 내려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반지름 뭐 25mm 파이프가 뒤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볼 것도 많은데 지게차는 앞에 물건 봐야지, 후진해야지, 높이 봐야지, 좌우 살펴야지 하다 보면은 그 순간적으로 다가와 버린 그 파이프를 볼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날 일한 거 유리 교환하는데 다 날라먹고 뭐 아주 그냥 10년 감수했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데 들어갈 때는 그런 파이프 같은 거 내려온 거 있나 아니면은 뭐 CCTV가 있나 이런 걸 잘 보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처음에 전진했을 때 간 고길대로 후진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짐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다 실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게 마지막이랍니다. 어쨌든 이마가 근질근질했던 현장이었는데요, 무사히 잘 끝났어요. 요거 하나 다시 실어주고 이마 끝치겠습니다. 짐이 제각각이라서 그렇지 뭐 짐 무게도 안 나가고 우리 화물차 사장님도 이 정도 꿀짐이죠. 오늘도 또 하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